하나쯤 알아두면 한 번쯤 잘난 척할 수 있는 올림픽의 숨은 이야기 동계올림픽 X8 시간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며 선수는 죽어서 기록을 남기지요. 멋있다, 멋있어. 아, 처음부터 이렇게 딱 대사가 멋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네, 미안합니다. 1924년 동계올림픽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22번의 대회가 열리는 동안 수많은 선수들이 역사와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X파일은 전설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동계올림픽을 빛낸 전설의 스타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선수는 전설의 스케이터 에릭 하이든이란 선수입니다. 14살의 나이로 스케이트에 입문한 하이든은 18살이 되던 1976년 주니어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해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당당하게 1등! 그 기세를 몰아 바로 다음에 주니어가 아닌 성인들이 참가하는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해 또 1등! 그리고 3년 후 열린 레이크 플레시드 동계올림픽에서 그는 무적의 근육을 뿜뿜뿜 내며 스피드 스케이팅 500m, 1000m, 1500m, 5000m, 10000m 전 종목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띠리리리 띠리 전 종목 석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종목에서 모두 1등 금메달을 5개를 따내 동계올림픽 최초 전 종목 석권이라는 전설의 신화를 완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선수에서 은퇴한 후 그는 스탠포드 의과대학을 졸업 미국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의 팀 닥터로 2002년부터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까지 활동하며 또 하나의 신화를 작성해냈습니다. 두 번째 전설의 주인공은 바이애슬론의 살아있는 전설 비에른 달렌이라는 선수입니다. 노르웨이 시골 마을에 자란 달렌은 어린 시절부터 눈 덮인 들판을 누비며 자연스럽게 스키 선수로 성장합니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목에 건 달렌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서 절정의 실력을 선보이며 금메달을 무려 4개나 따내면서 세계 최강 바이애슬론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부록의 나이에도 그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고 43살의 나이로 참가한 소치올림픽에서 또다시 금메달을 추가하면서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 총 13개의 메달을 따 동계올림픽 최다 메달이라는 신화를 완성한 달렌.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출전할 예정이라고 하니 와, 금메달 아니면 은메달, 동메달 뭐가 됐든 추가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개할 전설은 피겨스케이팅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국의 딕 버튼입니다. 더블 악셀. 지금은 피겨를 하는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배우고 또 구사하는 기술입니다만 초창기 동계올림픽에서는 시도하는 선수조차 드문 고난이도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기술을 처음으로 소화해낸 선수가 바로 딕 버튼입니다. 1948년 생보리츠 동계올림픽에서 만 18살의 나이로 출전한 딕 버튼은 사상 최초로 두 바퀴 반을 확 또는 더블 악셀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며 올림픽 하루 전까지도 성공하지 못한 채 무대에 오른 딕 버튼. 기적적으로 올림픽에서 두 바퀴 반 회전에 성공하며 피겨 역사상 최초로 더블 악셀이라는 기술을 탄생시켰죠. 이후 1952년 오슬로 동계올림픽에서 피겨 역사상 최초로 3회전 점프인 루프 점프에 도전에 성공하면서 또다시 금메달을 거머쥐게 됩니다. 올림픽 2연패와 세계선수권 5연패 달성. 지금까지 피겨의 아버지, 피겨의 교과서라 불리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김연아 선수 아버지야? 피겨의 아버지라고. 미안합니다. 지금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전설이 되기 위해 비지땀을 쏟고 있을 선수들을 위해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며 오늘의 X파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